저는 자전거 입문해가지고 쭉 로드를 타왔거든요. 그 9년 동안 림브레이크가 달린 로드 자전거 한 기종만 타왔습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생전 안 오던 기변 욕구가 와가지고 이 그래블 자전거를 구입하게 됐는데요. 이 로드 타시는 분들이 구형 로드, 림브레이크 달린 로드를 말하는 겁니다. 림브 로드에 아쉬운 점이 좀 있거든요. 타다 보면은 저와 비슷한 이유로 기변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힌트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봅니다. 제가 9년 동안 타면서 별 불만 없이 타왔거든요. 근데 이제 조그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끔히 해소해주는 이 그래블 자전거라는 장르를 알게 된 다음부터 계속 그 기변 욕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막상 바꾸고 보니까요, 조금 더 생각해 봤어야 될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점을 좀 짚어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. 우선 제가 기변력을 느끼게 된 이유는요, 이 타이어 클리어런스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도요, 이런 좀 비포장길이라든지 약간의 뭐 인도라 그럴까? 좀 고운 인도 있잖아요. 이런 데를 좀 가로질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수로 이사를 왔는데요. 여수에는 이 도로 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요. 그래가지고 이게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구분이 안 가는 도로가 지금 너무나 산재해 있어가지고 림브레이크 로드는 대개는 이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25C가 맥스잖아요. 그러니까 25C로도 제가 23C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상당한 안정감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고 타왔는데 이제 여기 여수는 너무 도로 상황이 개판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 타이어 클리어런스 때문에 1차로는 기변 욕구를 느꼈고요. 제가 수도권에 있었으면 요거는 유혹 사항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소도시에 여수로 오면서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. 그리고 한 가지는 기압이에 있습니다. 기압이. 제가 체형이 마르고요. 그래가지고 평지는 약할 뿐더러 평지에는 그다지 재미를 못 느껴요. 그래서 좀 업다운이 섞인 그런 라이딩을 즐겨왔었거든요. 그런데다가 제가 주로 고지대에 살아요. 왜 그러냐면 고지대로 가야 차량 통행도 없고 조용하거든요, 동네가. 그래서 저는 고지대를 항상 선호해왔는데 이게 저희 집이 거의 극악의 고지대라 로드의 컴팩트 이걸로는 진짜 힘들더라고요. 다니기가. 그래서 집 앞에서 꼭 끌바에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불편을 느껴가지고 이게 그래블 자전거에 보통 채용된 GRX 구동계에 크랭크가 30, 46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. 32, 48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경우 다 기압이를 구성하기에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50T에서 11T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기압이가 사라진 효과가 나는 거예요. 이 크랭크 쪽에 T수가 적어짐으로 해서요. 그래서 이런 데 상당히 매력을 느꼈었고요. 그거는 제 자전거로는 해결이 안 됐었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크랭크 이 부분 잡아주는 요거 시스테이라 그러잖아요. 여기에 50T 이하의 크랭크는 달 수 없는 그런 호환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프라켓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저단 기아를 뭐 34T나 36T로 올려버리면은 더 듬성듬성해지잖아요. 그래서 가뜩이나 평지에 약한데 더더욱 기압이가 듬성듬성해지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여기는 28T를 유지하고 여기를 크랭크를 줄이고 싶었어요. 그런데 그 호환성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꿨고 바꾸는 김에 로드보다는 그래블이 낫지 않나 내 라이딩 성향에 그래서 그래블을 선택했는데 요 그래블을 선택하는 데에서 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몇 점이 있습니다. 일단 그래블은요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. 왜 그러냐면은 오프로드를 염두에 둔 자전거이기 때문에
같은 사이즈라도 휠베이스가 더 넓어져요. 그러면 차체가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같은 알루미늄이나 같은 카본을 써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다가 구동계도 이 GRX는 좀 큼직큼직합니다. 그래서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뭐 이거 림부에서 넘어오는 전제를 하니까 이거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는 최소 500g 이상은 증량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동일 가격 선상에서 있을 때요, 로드보다 돈을 좀 더 써야 됩니다. 같은 급의 자전거를 사려고 하면은. 그래서 제가 타협을 본 게 이거는 지금 알루미늄 자전거거든요. 제가 먼저 타던 게 카본이었는데 그거는 카본이면서도 그렇게 경량에 신경을 안 쓴 자전거예요. 그러니까 하급 카본을 쓴 거죠. 그래서 되게 무겁다 생각한 게 8.6kg였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12kg에 육박해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만약에 그랩으로 선택을 하시면은요, 가급적이면 경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카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래야 나중에 뭐 휠을 경량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좀 망설임이 덜해져요. 차체 자체가 무거운데 이거 경량해봐야 거기에 쓰는 돈이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애매해진다는 얘기인 거죠. 그리고 제가 그래블 자전거를 구매한 거는요, 처음에는 온오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라이딩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뭐 아주 뭐 싱글길은 아니더라도 약간 거친 산길 정도는 라이딩을 동시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크나큰 착각이 하나 숨어 있어요. 우리가 아무리 이 타이어를 두꺼운 걸 쓰고 그래도 이 적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기압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도로 다닐 때는 이게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이어야 돼야 구름저항이 적어서 힘이 덜 들잖아요. 혹시 이제 도로에서 달리다가 내가 예쁜 길을 발견했어. 그래서 산길에 접어든 거야. 그럼 공기를 빼야 된다는 거죠. 아무리 넓은 타이어를 장착을 해도 도로에 맞는 공기압에서는 접지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25C나 28C나 45C나 그런 공기압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. 그런 데서 효과를 못 봐요. 그래서 매번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로드로 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리고 또 저는 산악 라이딩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면은 뭐 산악 특화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되잖아요. 그게 귀찮으면은. 근데 산악 라이딩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안 타게 되더라고요.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 취향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로드 자전거로 타게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랬을 때 과연 그래블을 굳이 이런 타이어 클리어런스나 기압이 때문에 그래블을 꼭 선택해야 되느냐.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. 요즘에는 여기에 호환성이 맞는 프레임을 해가지고 뭐 이거 46T나 48T로 바꿔도 돼요. GRX 이 크랭크로.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. 타이어 클리어런스는 요새 디스크 브레이크로 나오는 로드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다 타이어 클리어런스 35C 정도는 다 끼워요. 그러면 로드에서는 충분하죠. 그래서 제 용도에는 오히려 요즘 신형 로드 자전거가 맞았는데 이런 착각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고,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더 가볍고 더 고급 자전거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내가 홈로 주행에 포인트를 준 분들은 뭐 그래블이 답이겠죠. 근데 막연하게 내가 그래블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야 하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 취향을 진짜인지 아니면 착각일 뿐인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아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불만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래블 자전거 아주 좋은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저 같은 이유로 로드에서 그래블로 기변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로드 자전거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래블을 선택할지. 근데 이제 그래블을 선택했을 때 그래블은 좀 더 무거운 자전거니까 카본이 더 나을 거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자전거가 무거우면 잘 안 타게 되잖아요. 내가 보관 장소까지 자전거를
타고 갈 수 있으면은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. 근데 뭐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계단을 들고 내려간다든가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량 자전거를 성능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요. 내가 들바 했을 때 그때 체감을 느끼거든요. 저는 아직 9년이나 탔지만 자린이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량 자전거하고 10km 넘는 자전거하고 그렇게 라이딩하면서 성능 차이를 못 느낍니다. 오직 들바 할 때 좀 편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더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여기가 예울마르라는 데인데요. 그 GS 칼텍스에서 운영하는 문화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에요. 근데 아주 여기가 이쁘게 돼 있습니다. 저기 앞이 웅천 해변이고요. 웅천 해변도 예쁘잖아요. 거기 오시면, 여기 오시면 이 예울마루를 한번 꼭 들러보세요. 아주 좋습니다. 저기 애들 노는 거 보이시죠? 여기 보면 저기 분수거든요. 음악 분수예요. 그래서 계속 클래식이 나와서 클래식에 맞춰서 이 분수가 쇼를 해줍니다. 그래서 애들이 아주 좋아해요. 여기 꼭 들러보시고.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장도고요. 장도하고 이 육지하고 이렇게 다리가 이어져 있는데요. 저 다리는 이제 일몰 후에는 그 밀물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잠겨요. 그래서 그때는 섬이 고립됩니다. 그래서 출입이 금지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재미난 포인트도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분수대 쪽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고 요 우측으로 가면은요 또 예쁜 공원도 있고 저 위로 가면 또 산 쪽으로 뒷동산 쪽으로 통하는 산책로도 있어요. 여기가 경사가 화끈해서요 걸어 올라가도 운동되고 저는 자전거 운동을 위해서 그쪽을 자주 이용합니다. 어쨌든 고맙습니다.